프로의 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통해서 승률 높이는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프로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반도체 변곡점인가. 어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국내 반도체 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오늘의 이제 많은 그런 어떤 질문과 숙제는 이 반도체 주가 지속성이 있을 것인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일단 저는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가장 첫 번째 요인은 외국인의 수급이죠. 우리가 최근 한 달 동안 8월 1일부터의 삼성전자 수급 이탈을 살펴보시면 거의 8조에서 9조 수준으로 정말 많이 나왔고요. 뭐 하이닉스는 말할 것도 없이 먼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 합해서 한 10조 이상 나왔는데 이게 사실 상반기에 미국계와 영국계가 상당히 좀 주도를 하고 있었고 외국계에서 아무리 좋은 내용이 나오고 뭐 엔비디아가 바닥권에서 뭐 20% 이상 반등을 해도 지금 우리나라 주가도 약간씩 변화는 있었지만 어쨌든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변화는 없었거든요. 근데 금일장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수급이 2,600억 원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단연 외국인의 수급 주체 1등과 2등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 좀 상당히 턴을 했다라는 점에서 외국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이런 반도체 시각도 상당히 좀 온기가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닥권에서 어쨌든 대량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3거래일 동안 거의 한 8천억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조단위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4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금일에서도 외국인의 수급 기조가 강하다라는 것은 뭐 바닥권에서 한 20, 30% 올라온 상황에서 강하게 담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좀 중요했었던 거는 반도체에서의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오게 됐었던 게 트리거가 이제 모건스탠리의 그 리포트인데 물론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와 같이 병합된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게 조금 타이밍이 잘 맞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모건스탠리가 정말 엄청나게 잘 맞춘 것처럼 그 진행이 됐겠지만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뭐 실적만 잘 나온 게 아니라 가이던스도 잘 나왔고 그 전망치들이 전부 다 컨센 대비 다 상회하는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배포한 PDF 안에 HBM에 대한 수요 완판 부분들 그리고 이제 레거시 제품들에서도 이런 수요가 상당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발생할 수 있었던 이런 수요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HBM에 대한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뭐 공과잉이 뭔가 퍼질 것 같은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소모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DRAM 레거시 쪽에서의 업황이 조금은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안 좋아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단에 대한 스탠스를 좀 내릴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사실 반도체가 올라간 게 레거시가 좋아서 올라갔었던 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HBM에서의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전에 올라갔었던 그 스토리 기반으로 보면 반도체가 다시 올라가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이닉스가 먼저 더 빨리 달리는 이유도 우리 삼성전자는 사실 크게 못 올랐고 하이닉스만 좀 연초 대비 많이 올랐었다가 빠지는 것도 결국에는 HBM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많이 회복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모건스탠리가 이 실적 발표하기 전에 어떠한 행동들을 했냐면 가장 먼저 이제 블랙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버렸습니다. 사실상 뭐 이렇게 공급 과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블랙웰에서의 좀 좋은 그런 전망을 한 것도 상당히 좀 물음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하기 전날에는 TSMC에 대한 목표 주가를 또 상향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또 전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모건스탠리가 또 대량 매수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물음표가 좀 많이 달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일 새벽이죠. JP모건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서 일부 부담되는 요인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올랐기 때문에 필반이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반도체는 연속성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좀 저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고점 경신 이후에 조정, 이것 때문에 사실 반도체의 우려가 시작이 되는데, 이후에 엔비디아가 올라도 우리는 좀못 올라가는 그런 네. 것들이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를 통해서 좀더 가속화되며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건 스탠리에서 말했었던 HBM에 대한 공급 과잉 우려가 이번에 마이크론의 내년 HBM 완판 네. 소식과 함께 좀싹 날아가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러면서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일단 외국인 쪽에서도 SK 하이닉스 등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온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셨는데요. 이제 HBM 또 다시 공급 부족 이야기가 네. 또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미국 장에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회계 조작 의혹 조사 착수 소식이 있었는데 반도체 일부 찬물이 좀 뿌려졌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 이게 정말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서킷도 봤고요. 거래가 되다가 정지되는 걸 제가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락하는 거. 이게 좀 연쇄적으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파월 얘기 끝나고 이제 제닛 옐런 장관의 발언이 나오면서 사실 일부 조금 이 반도체 쪽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이제 이전에 알고 있었던 이슈지만 회계 조작 관련된 부분에서 또 강력한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이제 4% 빠지면서 갑자기 거래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혹시 상패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좀 우려가 확대가 되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받았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뭐 얼마나 차지한다고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HBM 쪽에 대한 부분이 엔비디아에서는 매출 비중 3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만약에 날아가 버리게 되면은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일부 또 변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또 이 이슈가 나오면서 테슬라도 같이 움직였는데 XAI 관련된 부분에 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까지도 좀 같이 좀 얻어맞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던 게 이렇게 반도체와 그 테슬라의 약진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에서 타격이 생기다 보니 아무래도 지수단에서 나스닥도 뭐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그 한 5분 사이로 1%가 날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반도체 지수는 3%대 거의 4% 가다가 1%대 이하로도 떨어졌었습니다. 장중에. 그래서 굉장히 많이 조정이 나왔었고요.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좀 일부 주가 반등 나오면서 좀 반등이 나온 것도 있고요. 또 알파벳에서 AI 데이터 센터 두 곳 확대하면서 이제 33억 달러 투자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좀 좋아졌고 그런 부분에서 좀 만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금일 지수는 1% 이상 하락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알고 있는 이슈지만 주가의 변동성이 생길 때 뭐 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엔비디아나 좀 우리가 주력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 서버 기업 또 대표적인 AI 수혜주의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를 얘기할 수 있는 그 종목 가운데 뭐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종목인데 회계 조작 의혹 조사 착수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살아나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급 기조는 사실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HBM 우려가 해소되면서 사실 역시 경쟁력은 둘 중에 하나 딱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반도체 부분으로 본다면 지금 딱 정리해 주신 게 정말 정확하게 잘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플러스 알파로 이제 밸류업적인 부분도 좀 일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작년 11월부터 수출입 데이터가 좋아지면서 지수의 반등이 나온 것도 사실이지만 플러스 알파로 이제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도 같이 붙어주면서 외국인의 수급 상위 종목군들이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금융주를 중심으로 좀 만들어졌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금융주들도 좀 변동성이 좀 커진 상황이고요. 이번에 발표됐었던 밸류업 지수도 보시면 도대체 이 종목이 왜 들어가 있지? 이런 물음표가 좀 있는 종목군들이 꽤 있거든요. 왜냐면 결국엔 주주 환원 정책이나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이 좋아야 되고 그 산업에 포함된 부분에서도 실적을 잘 나오는 기업들이 이제 주력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이게 적극적으로 환원도 하고 어떠한 좀 정책을 발표를 할 텐데 뭐 회사가 돈을 벌기 어려운 상황이고 실적이 빡빡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작업들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는 잉여금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렇게 넘어가지 못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수 시가총액이 워낙 큰 1등 기업이다 보니까 지수와 연동성이 많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외국인
외국인들의 좀 실망 매물들이, 왜냐면 삼성전자 기반으로 이제 선물이나 이런 것도 좀 변동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좀 업자나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인도 ETF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사상 최고치 찍고 엄청 훨훨 날아가고 있고요. 뭐 베트남 쪽도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뭐 인도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고, 그래서 좀 신흥국 쪽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심지어 중국마저도 지금 지수가 단기간에 10% 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준율 인하부터 시작해서 지금 2주 이내로 재정정책까지도 나올 거다. 지금 아직까지는 재정정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좀 정책들이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재정정책으로까지 이어지면 중국에 사는 부양책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당연히 엄청나게 많이 눌려있는 상황에서 다른 기타 쪽으로 수급이 쏠리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소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영향을 좀 준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9월 들어서 기관은 사는데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었는데요. 네. 그래도 오늘은 SK하이닉스와 함께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10월이 되면 실적 시즌에 접어들게 되고, 그리고 그 HBM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그래도 좀 기대치가 높아서인지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실적 전망치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 그리고 리서치에서 나왔었던 거를 자료들을 봤을 때는 이게 확실히 좀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넘버를 좀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휴일이 많아서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삼성전자의 그 요일이 지금 명확하게 잡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변수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잠정 실적을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그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보수적으로 조금 더 스탠스를 바꾸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땐 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했었던 주 요인이 HBM을 필두로 AI 쪽으로 해서 움직인 거지 레거시 쪽으로 움직인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AI 쪽에서 지금 수요를 너무 좀 작게 잡은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탑재되는 기기들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공급에 대한 이슈가 생길 거고, 수율 문제 때문에 레거시에 대한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적인 부분 일부 하방이 나오더라도 그게 깊게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많이 내려와서 많이 내려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AI 쪽에서만 정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이제 오히려 바닥을 치고 조금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생략해 주셨지만 해외 기업 같은 경우는 기대감 유지하고 국내 같은 경우는 실적을 체크하자 이렇게 보셨는데요. 네. 탑픽으로 어떤 쪽 보실까요? 네, 저는 반도체에서 지금 삼성전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PBR 기준으로 1.2배 수준 전후에서 매수를 하시면 거의 이제 뭐 물론 역사가 그랬다고 해서 무조건 이번에도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과거 역사 사례로 봤을 때는 월봉상 가장 저점 부분에서 있었던 가격 라인이 그때 시절 기준으로 PBR 1.2배 수준이거든요. 네. 지금 1.2x 수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다가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었던 시점이고, 반도체 사이클 기본적으로 1년 반에서 2년은 가죠. 이제 1년 차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종료되기에는 너무 좀 이른감이 없잖아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AI 쪽에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돈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투자를 하는지, 왜 대통령은 AI 그 주도주국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많은 나라들이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전략 사업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셨을 때 삼성전자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점유율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HBM 쪽에서는 아직까지 퀄테스트 통과를 못했지만 뭐 일단 시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것만 된다라고 한다면 확실한 프리미엄을 가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낮아 있을 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만 남겨주시고 가시죠. 네,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7만 2천 원이고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7만 7천에서 8천 원 정도까지는 좀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지 주가로 보신다고 한다면 적어도 한 20, 30% 이상의 룸은 좀 열어놓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딥밸류 구간에 있는 삼성전자를 주목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